되게 감회가 새로워요. 저런 거 보면 아 저런 모습들이 있었구나. 굉장히 다들 많이 어른이 된 것 같고. 네. 지금 봐도 코끝이 찡하네요. 아 그래요? 네, 괜히 좀 부끄럽기도 한데 예. 좋은 것 같아요. 어우 진짜 그러겠어요. 아까도 저기 잠깐 나왔지만 그 연습할 때 리더로서 네. 예. 그 제가 봐도 되게 예 연습 제대로 한 거냐고 지금. 저 때 같은 경우는 정말 까칠하게 정말 사포처럼 사포처럼 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장난해? 이렇게 하면 긴장을 하잖아요. 연습할 때나 뭔가 제가 굉장히 예민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리더인 지용이 형님이 아, 좀 이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막내일 때는 가만히 예.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렇죠. 조금 의견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솔로 앨범 발매를 해서 아, 솔로 활동을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핸드폰을 보니까 지용이한테 문자가 왔어요. 왔어요? 저는 그렇게 긴 문자는 처음 받아봐요. 40줄이 넘는 문자가 왔어요. 네. 같은 집에서 네네네. 네. 뭐 이번에 눈빛은 어땠고 라이브는 어땠고 의상은 어땠고 뭐는 어땠고 뭐는 어땠고 뭐는 어땠고 뭐는 어땠고, 뭐 어땠고 평가를? 뮤직비디오는 어땠고 너의 뭐 어쩌고 뒤부터는 아니었던 거 같아요. 뒤부터 근데 네.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요. 아니면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주면 은 얼마나 저는 좋아요. 별로인 채로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어머. 참 형이 눈여겨봤나 봐요 동생의 그 아 근데 네. 너무 꼼꼼하고 네. 너무 디테일하세요. 아. 그 앨범 자켓 디자인은 뭐 어떻게 해라 네가 가서 색을 골라야 되고 뭐 디자인은 어떻고 CD 케이스 막 이렇게 쏟아 부어버리니까 네. 아까 너무 고맙다고 지금 또 약간 스트레스 받는 거 20%. 어떤 게 맞는 본인 네. 마음이 뭐예요 도대체 승리 씨. 어쨌든 고맙다는 마음. 아. 승리 씨에게 가장 큰 변화는 뭔가요? 마인드적인 부분에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는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앞에서 감정을 숨겨야 되는 게 너무 힘들었어. 뭐 뮤직비디오 촬영이랄지 음악방송이랄지 뭐 예를 들어서 예능 프로그램 계속 해오다 보니까 요령이 생긴 것 같아요. 요령이? 네. 예를 들면 어떻게 해? 뮤직비디오 뭐 그거야 뭐 가서 이 컷 찍고 이 컷 찍고 한우님 이 컷 찍고요 이 컷 찍고 다시 넘어가시죠. 아니까 현장 진행까지 제일 막내가 뭐 이제 토크쇼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아 와서 어떡하냐 무슨 말 해야 되냐 어떡하냐 하는데 이제 전날 밤 막 잠을 못 자고 네, 네. 이제는 뭐 아 그 토크쇼의 분위기상 봤을 때 가서 이런 얘기 몇 개만 있으면 딱 하면은 분량 되게 자기 분량만 채우면 되겠구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솔로 앨범을 활동할 때 활동한 이후에 약간 본인이 스스로 내가 좀 기고만장해졌구나 이런 걸 좀 느낄 때가 있었다고. 그건 이제 2년 전 얘기인데요. 스트롱 베이비 할 때. 예, 그 스트롱 베이비라는 노래를 했을 때 당시에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활동을 했었어요. 지용 형이 처음으로 저한테 부럽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요? 네, 저한테 처음으로. 제가요? 예, 우리 그 지용이 형이 저한테 부럽다 아니에요? 부럽다? 아, 처음으로 저한테 형은 너가 더 오래 있었는데 네가 오늘 솔로 나오고 내가 대단하다 그런 말 들으니까 막 이렇게 벅차오르는 거예요. 딱 했는데 그래도 운이 좋게도 반응이 좋은 거예요. 네. 좋았죠. 그때 아, 나도 되는구나. 혼자서 나도. 나도 그냥 빅뱅의 막내만이 아니구나.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기고만장이 됐어. 딱 의자를 앉게 되면 다리가 꼬게 되고 고개를 딱 젖히게 되고 거만하게? 네, 메이저 형들이 약간 가야 된다면 서두르지 말아요. 어떻게 동료 가족들이 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예 수고했어요. 아 정말로 나는 수고를 했으니까. 정말로 나는 수고를 그 당시에 아 지금이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하지 마. 그렇지. 홍씨가 그 당시에는 이러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어떻게요? 맞아요. 요즘에는 저한테도 그래요. 이제 어떻게요? 스케줄 이제 아침에 만나잖아요. 네. 일을 하면 딱 만나면은 예전에 승현 형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예전 요즘에는 만나면 형 왔어요? 막내한테도 네, 그런 얘기 들으니까 심지어는 그게 좀 정말 절정을 쳐가지고요. 예. 1위를 받고 수상소감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 자신한테 너무 감사한 아 그래요? 아 맞아요 저 그거 봤어요. 아 그거 봤어요. 두 달 동안 한 번도 쓰러지지 않고 잘 버텨서 제 자신한테 너무 고맙고 그 당시 2년 전에 그 수상소감의 틀을 다 깨고 싶었어요. 내가 아니 다 사장님 저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무팀 감사하고 코디 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고생은 내가 했는데 진짜 뭔가
저기, 예, 예. 정말 진솔하다. 야, 정말 솔직하다. 태양 씨는 어떻습니까? 1년 반 전에 일본 활동도 있었고 제가 또 솔로 앨범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콘서트를 마치고 이제 사장님께서 저희들 다 한번 부르셨어요.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배가 이상하게 예전 같지가 않다. 무대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그래도 매 무대 최선을 더 다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게 참 뭔가 이렇게 후회도 되면서 아 그때 내가 아 좀 초심을 잃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한을 씨도 뭐 지금 뭐 얘기를 들으면서 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요? 지금 저희 멤버들은 초심을 다 완전히 잃었죠? 왜요? 재용이는 요즘 무대에서 사람들을 점프하라고 뛰라고 해놓고 자기는 무릎만 이러고 있어요. 아, 저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멘트는 점을 하신다고 하죠? 뛰어 그래놓고 자기는 이러고 있어요. 빅뱅 긴급 점검 우린 문제없어 스페셜. 네. 우리 빅뱅이 장수를 하기 위해서 꼭 좀 극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과제들. 그렇죠. 네. 승리 씨 막내 우리 승리 씨가 생각하는 네. 빅뱅이 장수하기 위해서 발표를 좀 해주세요. 이겁니다. 짠 것처럼 웃기다. 음전 이게 뭔가요? 자체 편집이에요? 빅뱅이 장수하기 위해서 과제를 금전 발표하겠습니다. 금전. 네, 승리 씨가 금전을 택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승리 씨가 요즘에 아카데미도 따로 하고 있고. 아, 아카데미래요? 저희와 같은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 고향 광주 하나가 있고요. 우리 대전에 또 하나가. 지사까지 있으시네요. 네, 그리고 뭐 인천도 말하고 있긴 하지만. 인천도 말하고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 제가 하고 있는 일 그 외의 일이고요. 예. 돈을 쫓아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게 되면은 그건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저는 단지 노래가 좋아서 노래를 부르는 건데 제가 금전을 뽑은 이유는 물론 빅뱅 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도 있겠지만 그 외의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마음의 안정이 되잖아요. 그 불안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저는 되게 불안했거든요. 아, 정말. 그 전에 불안했어요. 뭐가 불안했어요? 아니, 뭐가 불안했어요? 아니, 좀 솔직히 얘기를 해보자면. 아니, 뭐가 이렇게 불안했어요? 놀러 가니까 정말 허심탄회하게 제가 다 얘기하세요, 편안하게. 근데 지용이 형 같은 경우는 작사, 작곡, 저작권료가 한 달 만에 이제 꼬박꼬박 들어오시고 안정적이네. 또 타평 같은 경우는 영화, 드라마 연기 활동을 또 하고 그러네, 있고 그러네. 대단하시고 태양 같은 경우도 앨범에, 솔로 콘서트에 다양하잖아요. 불안했습니다. 솔로 앨범 하시잖아요. 솔로 앨범은 이제 요번에 나온 건데 이제 그 전에는 살짝 좀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아, 고정 수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 외적인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 음악이라든지 저희가 원하는 그 꿈에 좀 더 안정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이 좀 안정적인가요? 지금 인천점, 뭐 광주점. 얼마 전에 저에게 제가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오더니 알았어. 전화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알았네. 옆에서 계속 무슨 얘기지 이러면서 딱 끊더니 아 형, 아 별게 아니라 손익분기점 넘었다고. 무슨 말 하는데? 너한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갑자기 뭐가 넘어 이랬더니 아니 전화 통화 이러면서 손익분기점 넘었다고 거기다 대고 뭐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었어. 가끔 가서 특강도 하시고 하세요? 아, 저 요새는 이제 바빠서 못하고요. 네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찾아뵙겠습니다. 어제 수강생